아까 근데 잠깐 외형을 봤을 때는 이상해 보이죠? 뭐 LED가 큰 것도 아니고 멀리 나갈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아니에요. 뜯어보면 아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 하, 이 렌탈 칼 진짜 편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정팀입니다. 랜턴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 랜턴의 추세가 이게 뭐냐면 뭔가 너무 한 가지에 집중돼 있어요. 집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뭐냐면 밝게 더 밝게 우리께 잘 밝아 우리께 잘 밝아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내구성도 뭔가 뒷전 발열도 뒷전 뭔가 밝게 밝게 요즘에 랜턴들이 성능이 미쳐가지고 확산식도 집중식처럼 나가잖아요. 그리고 랜턴은 개발 속도가 정말 빨라요. LED도 개발이 빠른데 그 바로 전 단계 LED의 금액이 내려가면 그게 개발이 확 이뤄져가지고 밝고 조금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대신에 밝기만 신경 쓰니까 다른 거를 신경을 못 쓰죠. 조금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뭔가 랜턴의 그 중요한 맥락을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소개를 해드릴 랜턴은 제가 1년 동안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랜턴 개발 정말 빠르다 그랬죠? 조금만 지나면 구형이 돼버려요. 개발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왔다 살까 고민하다가 한두 달 뒤에 사버리면 일주일 뒤에 막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1년 전 제품 이 제품은 아직까지 정말 베리 많이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밝기 때문도 아니고요. 가벼워서도 아니에요. 안 가벼워요. 안 밝고 아니다 밝기는 적당합니다. 실생활에 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니보에서 나오는 ME6715라는 400루멘의 랜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는 금액이에요. 처음에 출시했을 때만 해도 이게 3만원 초반인가 했거든요. 애매했어요. 뭐든 그렇듯이 애매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2만원 중반대로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가성비가 괜찮아진 거죠. 아까 근데 잠깐 외형을 봤을 때는 이상해 보이죠? 뭐 LED가 큰 것도 아니고 멀리 나갈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아니 no. 뜯어보면 아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데 불만족한 적이 없어요. 불만족 무게? 아닌데 하여튼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게 내구성도 괜찮아요. 이 제품이 지금 통금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찍힌 자국이 보이죠? 제가 워낙 많이 떨궈서 이런 식으로 기스가 많이 갔는데 아직 고장 안 났죠? 보통 제 키 높이에서 많이 떨궜거든요. 이런 콘크리트 바닥이나 뭐 자갈 바닥이나 흙바닥이나. 근데 운이 좋게 여길 안 박아서 그런지 깨지진 않았어요. 자, 랜턴 기본적인 밝기는 400루멘입니다. 실생활로 쓰기에는 전혀 어둡지 않은 아직까지 밝은 편에 속하는 밝기죠. 요런 식으로 책상을 비추게 되면 요런 식의 밝기를 보여요. 뒤를 비추면 요렇게 밝혀지고요. 어두운 데서 밝혀봐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는 그런 정도의 밝기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랜턴에 그런 기능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요런 손전등에는 그런 기능이 많이 없습니다. 뭐 캠핑 랜턴이나 이런 식으로 좀 큰 제품들은 아직까지 뭐 인풋 아웃풋 이렇게 다 나와서 쓸 수가 있는데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거의 빠져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면 크기를 줄이려고. 근데 이 제품은 봐도 크기가 적죠. 근데 뒤를 요렇게 보면 이렇게 방수 캡이 있거든요. 방수 캡을 열게 되면 인풋 아웃풋 두 가지가 있어서 보조 배터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200mAh고요 KC 인증 받은 배터리가 들어있고 은근히 편리합니다. 이게 정말 은근히 편리해요. 이 보조 배터리 기능이 요만한 사이즈에. 근데 이렇게만 했어도 제가 소개를 그렇게 막 강력 추천해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보면 이런 건 있으니까. 근데 요 기능 하나 때문에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낚시를 좋아한다, 캠핑을 좋아한다, 그럼 사세요. 꼭 사세요. 두 번 사세요. 정말 편하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마지막 이유. 응? 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420 스테인레스 재질에 칼이 들어있거든요. 바깥쪽에는 예리한 칼날이고요. 안쪽에는 로프 같은 걸 자를 수 있는 그런 칼날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칼하고 랜턴이 같이 있다는 게 그게 뭐가 편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편해요. 캠핑은 무조건 부피가 작아야 되거든요. 작으면 장땡이에요. 낚시도 그렇죠. 부피를 최대한 줄이고 줄여야 되는데 요거는 과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날이 굉장히 예리해서 잘 들기도 잘 들고 그리고 최대 장점 부피를 줄일 수가 있다. 두 개를 하나로 들고 다닐 수가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랜턴하고 칼 두 개 붙어 있으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야간 낚시하시는 분들, 야간 캠핑하시는 분들 헤드랜턴 왜 들고 다니세요? 뭔가를 비추려고 쓰죠. 근데 잠깐 보면 된다. 뭐 비닐을 벗겨내거나 살을 발라내거나 고기를 자르거나 할 때 잠깐 비추면 되는데 헤드랜턴 찾고 랜턴 찾고 있으면 짜증나요. 그리고 헤드랜턴이 없다, 이런 라이트만 있다, 그럼 어떻게 작업하시죠? 요렇게 들고 하죠. 그러면 자를 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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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감이 오셨죠? 감이 오죠? 요렇게 빼서 키고 하잖아요? 안 비춰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정말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라이트가 어디를 비추냐면 요 정도를 비춰줘요. 와, 정말 편합니다. 꼭 사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거, 이 제품을 꼭 사야 된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칼과 라이트를 동시에 쓸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쓰고 거의 신세계에 가까웠습니다. 오호호호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얼마나 편한가. 칼날이 무디다? 그럼 갈면 돼요. 갈았으면 되잖아. 요즘에 칼갈이 얼마나 잘 나와, 그죠? 그래도 사용법은 말씀을 드려야겠죠? 간단합니다. 한번 누르면 켜지고요. 이거를 꾹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점점 어두워져요. 최소 60루멘인가 100루멘인가 그렇고 최대 이렇게 400루멘인데 최소와 최대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누른 상태에서 내가 밝기를 정해서 놓으면 그 밝기로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밝기를 중간 단위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밝기만큼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마지막으로 요 랜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쓸 일이 꼭 없어야 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기능. 두 번 누르면 이렇게 SOS 기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안 썼으면 좋겠지만 꼭 있어야 되는 기능. 누르면 꺼지고요. 그리고 메모리 기능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둡게 쓰고 있었다. 근데 내가 한 중간쯤으로 요렇게 해서 밝혔다. 근데 껐다. 근데 다시 켰는데 어둡거나 밝으면 불편하잖아요. 다시 켰을 때 그 밝기를 유지합니다. 메모리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렇게 주구장창 설명드린 이 제품이 2만원 중반이다. 아, 사야죠. 전 삽니다. 저는 만약에 이 제품이 없고 이 제품이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으면 저는 샀어요. 가성비도 정말 좋고 기능도 딱 필요한 기능만 들어있는 쓸데없는 기능이 없잖아요. 보조 배터리, 칼, 랜턴, SOS 기능. 유행에 정말 민감한 랜턴인데 이 제품은 유행을 타지 않는 생존 캠핑, 생존 낚시 같은데 적합한 제품이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멀티툴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칼날을 폈는데 접을 때는 어떻게 접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한 번씩 계시더라고요. 요렇게 칼날을 폈죠?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팅 하고 요 부분이 올라오거든요. 요게 지금 칼날을 물고 있는 거예요. 안 접히라고. 요거를 손으로 잡아서 안으로 요렇게 제낍니다. 그 다음에 칼을 접으면 요렇게 접어져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랜턴만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니보 애니 671호 맞나?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번 알아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랜턴, 칼, 진짜 편합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진짜 편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내가 자르는 걸 비추진 않는데 그 편리함, 앱이 안 불러도 헤드랜턴 안 해도 되는 그 편리함은 아, 써봐야 알아요. 요건 정말 써봐야 알아요. 요게 만약에 막 4, 5만원대면은 뭐 이렇게 비싸! 그랬을 건데 2만원 중반이면은 뭐 갸꿀.